이번에 제가 먹으러 갈 거는 흰사육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엔지원님의 표현에 따르면 입안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느낌이다 라고 했던 음식인데요, 관세오라는 음식입니다.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물론 뭐 오케스트라 그런 맛은 아니고 그래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. 꽈난응원이라는 곳이에요. 이게 신사육이 촬영지라고 그러더라고요. 와, 사람 많네. 아무도 안 하지. 자리가 없다.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. 진짜 너무 사람 많아. 게다가 저희 혼자니까 타이틀 같은 게 앞에 좀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뭘 먹을까. 뭐 거의 뭐 종합식당이라 봐도 되죠. 진짜 어지간하면 다 있으니까. 근데 비싼 게 좀 흠이야. 모닝글로이가 3,700원. 그냥 반쌤만 먹을까. 일단 메뉴 주문할게요. 네, 주문했습니다. 일단 반쌤을 먹어봤으니까 반쌤을 시켰고요. 128,000동 한 6,700원, 800원 정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반꾸온이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그 라이스페이퍼를 되게 활용을 잘 하는데, 대표적으로 라이스페이퍼를 싸서 튀긴 게 스프링 롤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찐 음식이 있어요. 만두처럼 찐 음식이 있는데 그걸 반꾸온이라고 합니다.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되게 흐물흐물한 납작만두 느낌이 강해요. 근데 뭐 간식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. 네. 네, 반꾸온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생긴 음식이고 피쉬 소스를 찍어서 먹습니다. 이렇게 안에 고기가 들었거든요. 안에 고기랑 버섯이랑 들어있고요. 이거는 메뉴마다 다릅니다. 이 라이프페이퍼가 되게 뭉쳐져 있거든요. 만두피가 라이프페이퍼랑 좀 다르잖아요. 만두피 대신 라이프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잠깐만. 네, 반쌤은 나왔습니다. 이게 약간 스티가 있는데 이 계란을 상추에 싸서 라이프페이퍼 말아서 먹는 음식이에요. 어떡하죠? 아, 이래서 솔직히 얘기하니까. 이거 어떻게 하면? 이거를 뭔가 접혀서 먹을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생각 안 했거든요. 아, 큰일 났네. 대박이다. 자, 천천히 먹겠습니다. 배부르는지. 네, 저는 이제 반세오랑 반꾸온을 먹고 나왔습니다. 약간 지금 좀 눈탱이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그런 게 물티슈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반세오를 먹어야 되니까 물티슈 주는 값도 했더니 계산할 때 2,000동을 받더라고요. 뭐 한 100원? 120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뭐 2,000동을 받아갖고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세금 8%를 또 붙이는 거예요. 받고 가격이 21만 1,000동. 양껏 먹은 거긴 한데 그래도 네, 다른 베트남의 가격에 비하면 좀 비싸다는 거. 세금도 별도로 받고. 네,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좀 배가 불러요. 그래서 좀 소화시킬 겸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겨울에 시베리아도 다녀왔고 지금은 동남아에 있잖아요. 지금 동남아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추운 거랑 더운 것 중에서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다. 진짜 그러니까 추운 거는 불강력이거든요. 진짜 어쩔 수 없어. 나는 들어가야 돼. 안 들어가면 죽어. 이런 느낌인데 여름은 아 짜증나는데 이 짜증을 참지 못한 내가 바보 같은 거야. 왜 이 정도 짜증을 못 참지? 이런 느낌? 거기다가 러시아는 그래도 실내 같은 데는 다 따뜻했거든요. 진짜 동남아 이쪽은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좀 쐴만한 데를 좀 찾고 있는데 다 지금 가게 문을 열어놨어요. 그냥 문 열어놓는 게 낫다는 거지. 더운 것보다는 에어컨을 켠다는 그런 그게 별로 이렇게 막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추위가 낫습니다. 더위가 너무 힘들어요. 진짜
잠깐 쉴만한 데도 없어. 고민 끝에 저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설마 저기는 에어컨 있겠지. 아니네, 저기 맨 위층은 또 뚫려있네. 저 밑에 한번 가볼게요. 네. 진짜 제발 에어컨 좀. 지금 결국 아까 갔던 라이카 커피랑 그 밑에 하이랜드 커피는 진짜 둘 다 이렇게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한 공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반대편에 또 커피랜드라는 가게가 있어서, 근데 뭐 그렇게 막 빵빵하게 막 에어컨 틀어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에어컨 있는 편이라가지고. 와 진짜, 와 겨울 아닌 동남아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. 난 지난번에 12월 와서 몰랐네. 딱 12월이 우리나라 가을 정도구나. 기다릴만까? 네, 기다릴. 뭐 젤리 같은 게 있나 보니까. 오 진짜네 이거. 이게 59,000원. 코코넛 커피랑 비슷 같은 가격이죠. 3,200원, 3,300원? 아까 거기로는 에어컨이 만족되지 않아가지고 스타벅스 왔습니다. 스타벅은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여러분 동남아에서 덥잖아요. 그냥 스타벅스 가십시오 진짜. 와 자본주의 만세다 씨. 네, 저는 이제 스타벅에서 한 시간 정도 좀 쉬다가 다시 이제 먹으러 갈까 싶습니다. 아 진짜 스타벅 오니까 조용하고 시원하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하여튼 이제부터 먹을 음식은, 어제 이제 제가 소고기 쌀국수를 먹었잖아요. 오늘은 반깐 꾸어라고 해서 해산물 쌀국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먹고 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그 팥빙수 같은 디저트가 있는데 그걸 먹는 걸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나가보겠습니다. 아마 여기가 초등학교인 것 같거든요. 지금 부모님들이 다 태우러 오셨어요. 베트남 교통이 좀 무섭잖아요 도로가.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한국은 뭐 교통 사정이 애초에 안전하니까 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. 네 이제 가게 다 온 것 같아요. 리뷰를 보니까 이 가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반깐권이 저겁니다. 새우랑 게를 넣어서 만든 해물 쌀국수 같은 건데. 네, 잘했습니다. 약간 우동 같죠? 아, 이거 좀 기대된다. 안 먹어본 음식이라서. 국물이 약간 좀 걸쭉한 게 있네요. 우와. 일단 게 육수 맛이 확 나요. 그 꽃게탕? 네, 꽃게탕 맛이 확 나고. 게살 스프라는 게 있잖아요. 전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맛일 것 같은데. 어, 좋은데? 얘는 딸기라서 그런가? 뭔가 국수랑 약간 살짝 별개로 빨아먹는 느낌? 이거 면 먹을 때는 그냥 국물에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리뷰 보니까 이게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좀 비린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좀 그런 거에 둔감한 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가격은 70,000원, 3,800원 정도 합니다. 맛있어. 가끔 대뼈가 있는 게 단점이네. 네, 이제 저는 다 먹고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맛있었어요. 아까 그 반새우랑 반꼬는 먹을 때 솔직히 좀 위기였거든요. 진짜 한 반새우 한 두 조각 세 조각 정도 남았을 때는 거의 뭐 아 못 먹겠다 싶을 수준이었는데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. 그래도 면이라 그런지 슬슬 들어간 게 다행이긴 하네요. 와 지금 와 난리 났네. 이게 베트남입니다 여러분.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쩨라고 하는 베트남식 팥빙수가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저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, 이 베트남은 그냥 다 오픈이거든요. 그냥 사람들도 주인분들도 다 의자 내서 밖에 앉아 계시고, 심지어 카페 온 손님들도 의자 내서 밖에 앉아 있어요. 그리고 문 닫을 때도 그냥 이 차 한 번만 내리면 끝이거든요.
근데 러시아에서는 진짜 문 하나가 진짜 거의 돌문, 철문 쾅쾅 다치는 진짜 엄청 무거운 철문이었거든요. 이게 더운 나라와 추운 나라의 차이인가요? 진짜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죠. 예. 그냥 너무 문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문에 그렇다고 벽이 없는 것도 아니지. 딱 중간 진짜. 네, 이제 베트남 팥빙수가게 도착했습니다. 손님들이 다 밖에서 먹고 있네요 지금. 나는 안에서 먹을 거야. 주문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다 베트남어로 적혀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보고 하면 될까요?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다. 리뷰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거 시켜봤습니다. 수어 추어 미트? 네, 이건 것 같은데 10번이요 10번. 20... 아니지 2만동이구나. 네. 잠깐만. 지금 이제 음식이 왔습니다. 이게 뭘까? 이거니까 그 뭐라고 하지? 타피오카? 그게 좀 그런 거 같은데 뭘까? 이거는 망고인가? 이거는 호기심 위주로 시켰더니 진짜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. 일단 하나씩 맛부터 한번 봐볼게요. 뭐야 이거? 말캉말캉한데 턱에 이거 그 카카오 과육? 카카오란다. 코코넛 과육 같은 게 씹혀요. 그니까 코코넛 군고시켜파는 건가? 이거 하얀 거? 이건 요거트네. 이건 아는 맛이다. 그리고 과일. 감? 감인 거 같은데? 감이 왜 그런 거? 감맛이야 감. 검은 거. 이 검은 거 먹어볼게요. 이건 약간 눈물가사리 같다. 투명한 거 이거 빼고 왔는데 나머지 괜찮은 거 같아요. 아 진짜 빙수네 진짜. 팥빙수는 아니고 빙수. 과일 빙수 같다. 감이 잘 어울리네. 왜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빙수에 감을 넣을 생각 안 하지? 이게 2만동이니까 1,000원밖에 안 해. 와. 우리나라 빙수는 만원 넘어, 12,000원, 13,000원 막 그런데. 맛있다. 차타 갔다 와서 하노이 잠깐 들렸을 때 또 먹어야겠다. 네. 이걸로 이제 베트남 팥빙수도 다 먹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진짜 오리지널 원나잇 푸드트립처럼 막 그렇게 많이 먹진 못했지만 나름 먹었고 역시 베트남은 물가와 음식이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사파고 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